상의모입니다. 이거는 무지개떡입니다. 설기 종류인 무지개떡이죠. 냉동실에 설기 종류의 떡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활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떡은 두 종류잖아요. 찰떡과 이런 설기 종류. 찰떡은 그대로 썰어서, 녹여서 썰어서 김치랑 같이 버무려서 전을 부치면 진짜 맛있는 활용법이 되고요. 이런 설기는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이게 냄새가 배이면 나중에 그냥 데워서 드시면 뭐 드실 수도 있지만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양념을 해서 떡볶이처럼 볶아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꽁꽁 얼은 게 아니지만 이게 많이 꽁꽁 얼었잖아요. 그럼 이걸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돼요. 물론 전자레인지 없으시면 찜통에 찌셔야 되는데요. 조금 번거롭긴 해도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걸 전자레인지에다가 보통 얼었는 거는 1분만 돌리시면 말랑말랑해져요. 지금 제가 들고 나온 건 무지개떡인데 흰떡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설기 종류는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기 종류라는 거는 백설기 종류 있죠. 떡을 그대로 이제 쪄놓은 걸. 랩을 씌워가지고는 구멍을 살짝만 내줘야 되는데 구멍 내기 싫으면 옆에 구멍 있죠. 이대로 전자레인지에다가 두 개니까 한 2분 돌릴게요.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말랑말랑하게 되거든요. 만지기 좋게 식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도 돼요. 약간 덜 식었을 때, 약간 따뜻할 때요. 이거를 랩입니다. 비닐봉지거든요. 장갑을 끼고 할게요. 약간 미지근한 상태로 기다렸다 하셔도 되고요. 자, 꼭꼭 눌러주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더 단단하고 더 쫀득쫀득한 떡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뜨겁고요. 자, 식어진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식었거든요. 가위로 한 입 크기로 이 정도 하면 떡볶이 되겠죠. 이거 지금 드셔보시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드셔도 돼요. 구워드셔도 되고 양념을 해서 떡볶이처럼 해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념을 해서 바로 끓이지 않아도 돼요. 바로 양념을 위에 뿌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떡이 딸랑 4개 작으니까 요 정도 갖고 육수까지 안 내셔도 되고요. 또 내놓은 육수 있으면 좀 섞으시면 돼요. 어묵 두 장 가지고 요걸로 육수를 한번 내볼게요. 파 여기 작은 거거든요. 한 반 뿌리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양파 작은 거 반 개입니다. 종이컵에 물, 한 컵입니다. 썰어두었던 걸 넣습니다. 설탕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조금 더 맵게 하시려면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더 넣어주셔도 돼요. 요거를 푹 끓여서 대파의 맛과 그리고 어묵의 맛을 빼냅니다. 그리고 진간장으로 간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불을 좀 낮춰줍니다. 약하게. 떡이 말랑한 상태니까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양념만 배이면 이제 불을 끄시면 됩니다. 참기름 넣으시면 돼요. 끝. 자, 참기름 한 방울만 넣을게요. 볶아서 드셔도 되고요. 양념을 끓여서 찍어 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요거는 볶지 않고 그대로 색깔 예뻐라고 놔둔 겁니다. 볶아먹는 백설기였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밀대 없으시면 손으로 꼭꼭꼭 물러서 이걸 단단하게 해주세요. 계란을 굽는 후라이팬이고요. 살짝만 흘러주고요. 제가 떡을 이렇게 밀대로 밀었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앞뒤로요. 노릇하게 구워서 조청이나 꿀 찍어 드셔도 되고요. 조금 더 보낼게요. 여기다 꿀을 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피자 소스 있으면 피자 소스까지 뿌려 드시면 피자 맛이 날 겁니다. 아무래도 꿀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